여기 오늘 토요일인데 여서 먹으세요. 서쪽 아이들이 배가 너무 고파 일로 넘어와가 지금 뒤죽박죽 엉망입니다. 지금 아이들이 저쪽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 넘어왔거든요. 배가 어제 먹을 게 너무 없었는가 배가 너무 고픈가 아이들이 지금 이쪽으로 개나기까지 다 넘어왔습니다. 아침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. 아이들이 지금 저쪽 아이들이 크니까 이쪽 아이들 지금 다 이래 앉아있고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. 지금 하늘이 구름이가 여기 사르터로 너무 안 하니까 지금 여기 지금 작은 아이들이 자리를 다 뺏겼거든요. 용감이도 저기 있는데 자 용감아 이거 먹 용감아 그래 여기 와서 이거 먹 아 나 이거 먹어 그래 어 어서 먹어 그래 먹어 먹어 어서 먹어. 제가 오늘 몸도 엄청 아프거든요. 어쩌는 게 몸살을 어제 비를 하루 종일 맞고 해서 지금 몸살을 했는데 지금 하늘이 구름이가 여기 왔어. 지금 막 정신없이 너희들은 사료 먹어 하나 너희들은 아이들 좀 묶여라 사나 사료 먹어 자 사료 사료 먹어 사료 먹어 자 사료 먹고 있어 안 돼. 새가 지금 식은땀이 나고 몸살이 엄청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. 아침에 나오지 않을까 못 나오겠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 봐요.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쪽으로 지금 하늘이 구름이가 이쪽으로 다 넘어왔어요. 아침에 하루 나오지 않으면 실증이 이러니까 제일 걱정이 제가 몸이 한 번씩 아프면 오래 갈까 걱정이거든요. 이제 하늘이 다 먹었나 봅니다. 아유 정신없이 여기 아이들 다 쪼사버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부른가 조금 어서 먹어 그래 어서 먹어 어서 다롱아 다롱이 어서 아롱아 아롱이도 배가 고파서 저기 지금 저기 있거든요. 어서 먹어라 아롱아. 제롱이는 그래도 저 봐요 다롱아 안돼 가 하면 안돼 이 먹어 어서 먹어 앉아 너희들은 가 안돼 안돼 이제 가 조금 크니까 아이들이 밀려나요. 우리 재롱이도 겁을 먹고 재롱아 어서 먹어라 어서 재롱아 먹어 괜찮아 여기 아이들이 지금 재롱아 제가 지금 몸이 몸 상태도 엄청 안 좋아. 아나 재롱이 이거 먹어 아나 자 이거 먹어 재롱아 자 재롱이 아나 그래 거기 먹어 아나 여기서 먹어 아나 지금 어린아이들이 지금 구름이하고 하늘이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지금 개낭이도 개낭아 개낭이도 여기 왔어 지금 개나기까지 합세가 여기 와가 있거든요. 자 여기 먹어 여기 먹 여기 먹 아나 이제 가라 구름아 하늘아 어서 절로 넘어가라 어서 넘어가라 어서 넘어가라 이제 너희들 어서 아이고 아이고 어서 넘어가 이제 제가 몸이 지금 몸살이 엄청 하는가 안 좋고 어제 계피를 하루 종일 맞고 해서 그러는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. 나올 수가 없었는데 제가
나오지 않으면 이런 실 테니까. 그래서 제가 이 지자체에서 여기 아이들 조금 관리를 해야 제가 몸이 아파도 이런 어떤 이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, 제가 항상 제 몸이 때로는 상태가 엄청 안 좋거든요. 그래서 그게 걱정이거든요. 제가 몸이 아파, 너무 아프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. 어제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, 아마 어제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여기 청소를 하고 아마 무리를 해서 몸살인 것 같습니다. 어제 그래도 이 가스 하고 이래. 지금 몸에 식은땀이 엄청나거든요. 몸살인 거라. 여기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아이들 안 먹은 아이들 위주로 조금 챙겨줘야 되겠어요. 큰 애들까지 절로. 조금 어린 아이들만 조금 이렇게 챙겨줘. 큰 아이들은 사료를 먹으면 되는데 큰 아이들이 더 아닙니다. 하늘아, 아우 이 컸다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난리예요. 여기 지금 막 아우 여기 지금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한참에 다 정신 없거든요. 저쪽에 어찌된 판인가 저쪽으로 이래. 사료가 없는가, 지금 아이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있는 사료가 한 톨도 없어요. 어디 조금 도움은 이래, 정말 이래 사료 같은 거는 사료 캐는 조금 어디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수요가 지금 너무 많고 먹는 아이들 그게 너무 많아요. 내가 저 혼자 감당이 안 되거든요, 때론. 그리고 제가 몸이 당장 아프면 여기 아이들도 거둘 수가 없어요. 항상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어떻게 지자체에서 이래 어서 먹어 조금 협력해 주었으면 하는데 인연을 해도 이게 안 돼요. 제가 최종적으로 제 몸이 아프면 여기 아이들 밥을 챙겨줄 수가 없는데 다 써먹어. 제 몸이 아프면 또 제가 하는 일을 못하면 제가 여기 아이들을 챙길 수가 없거든요. 오늘은 정말 너무 몸이 너무 아파요. 다행히 지금 그나마 비가 조금 더 안 오니까 다행이거든요. 수저야, 절로 올라가라. 지금 아이들 조금 먹어야 된다, 여보. 아마 애기야. 지금 하늘이 구름이가 와서 우리 재롱이, 아롱이, 다롱이 거를 다 먹어버렸어. 그래서 따로 챙겨줘야 돼요. 오늘 몸이 아파서 저쪽에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아이들 빨리 하고 제가 병원에를 가든가 약을 먹든가 제가 조금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. 제가 여기 아이들 보면 참 딱합니다. 딱 저 하나 여기 보고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책임감 때문에 몸이 아파도 안 놀 수도 없거든요. 그리고 아이들이 먹지를 못하면 병을 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. 서봐요. 하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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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늘아, 하늘아.
온통 아이들 거 지가 다 먹고. 하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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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하고 구름이 하고 여기 지금 와서 또 지금 더 정신이 없어. 하늘하고 구름이는 또 교육이 안 돼가고 온통 다니거든요. 지 자리에서 있으면 되는데. 하늘아, 어서 절로 가라. 아마 아예 사르트를 누벼요. 자, 하늘아. 그래, 하늘아. 저쪽으로 넘어가라. 아줌마 너무 아프다, 지금. 너무 아파서. 나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. 제가 오늘 아이들은 챙겨주고 영상을 여기 종료를 해야 되겠습니다. 너무 지금 너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. 봐봐요, 하늘이가 또 갔다. 하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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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는 사료 좀 먹어. 이거는 아기들 거야. 그거 먹어. 요 봐요, 겁도 안 내고 이러고 있어요. 또 아유, 엄마 닮았어요. 그때 고등어 애기가. 그래서 이거 먹어.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사료 먹어. 사료, 응? 사료 먹어. 이것만 딱 먹으려고 그래. 아유, 겁도 안 내고. 이 하늘이 구름이가 와, 여기 와서 정신없이 막 뒤섞고 다녀요. 딱지 자리 있으면 조금만 먹고 안 이러는데. 또 봐요, 신기한 거. 막큰 낭이들 겁도 안 내요. 엄청. 이제 또 앞으로 여기 올까 봐 걱정이에요. 하늘아, 어서 절로 넘어가라서 봐요. 하가고 엄마 닮았어요. 옛날에 고등어 낭이가요 와서 막큰 아이들 냅다 전부 다 물리치고 이러더만 똑같아요. 아침에 제가 정신이 세팅이 안 방면이거든요. 정신이 없었어요. 일단 아이들 비오기 전에 이제 주어야 되기 때문에. 재롱아, 재롱이는 저기 가서 지금 온갖 거 먹고 있어요. 저쪽에 먹고 살게라고. 시저야, 너까지 왜 그래 그러네. 너희들 거다 줬. 이봐라, 그래, 뺀질뺀질하. 하우스가 뺀질뺀질하이마. 하우스도 최근에 맛있는 거 있으면 냅다 와서 까미 거 이렇게 챙겨놨는데 왔어. 오늘도 이렇게 다들 하우스야. 그러지 마. 아줌마 엄청 아프다. 아줌마 이거 못 챙겨주면 이거는 이제 못 먹어. 아줌마가 지금 몸이 상태가 엄청, 몸살이 엄청 어저녁부터 온몸이 뼈마디가 아팠거든요. 그러더만 아침에 잠안 놓을 수 없고. 여기 봐요.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봐. 저렇게 설치니까 제가 아침에 안 오지를 않으면 여기 아이들 먹을 게 없어서. 어쨌건 영상 종료를 해야 되겠습니다. 제 몸이 안 좋아서 빨리 서둘러서 제가 이래 여기 아이들 더 챙겨주고 이래서 제가 오똑오똑하고 이래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. 다들 토요일에 좋은 하루 되십시오.